성경과 과학 46번째 강의입니다. 완벽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은 우주 기본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검토해 봅니다. 태초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공간을 만드셨고요. 땅을, 물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태초 시간, 하늘과 공간, 땅을, 물질,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께서는 처음에 만드신 것이 우주의 기본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주의 기본 3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공간, 길이, 넓이, 높이입니다. 물질은 액체, 고체, 기체입니다. 시간 속에서 과거나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미래가 현재로 흘러 과거로 가는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즉 인간은 그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만은 시간을 초월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 역시 우리는 어느 공간에 있으면서 다른 한 어떤 공간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는 이 공간을 초월하여 갈 수 있습니다. 즉 동시에 지구 또는 우주 어느 공간이라도 동시에 현존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만드시고 초월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이기에 물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초월하신 분은 물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19절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흙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가 똑같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원소를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산소가 65%, 그리고 수소가 10%, 탄소가 18%, 질소가 3%, 칼슘 2%, 그 밖에 원소가 2%이라고 인체를 이루는 성분 원소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생물체는 화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하면 흙인데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흙과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도 생명을 잃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동물은 그 만드시고 생명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명쾌한 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말한 것 같지만 과학자는 그것을 분석해 놓게 되었으니 성경을 증명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세상도 없고 역사도 없는 데에서 창조주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완벽한 세상으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어 놓으셨고 셋째 날에는 식물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를 만들으신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만물, 천지 만물이 이렇게 아름다우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6일간 창조하신 것으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하루 쉬셨다고 하는데 그 하루 쉬신 그날을 우리는 삽입해야 창조가 마치신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안식일이 포함되어져야 창조가 끝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 포함된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안식일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심이 인간에게는 첫 만남이 안식이었습니다. 이 안식은 그냥 쉬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관리하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난 다음 안식을 먼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이 먼저인 것입니다. 창조주는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150억 년 전에 콩할 만한 우주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폭발과 팽창을 거듭하면서 온도는 낮아지고 감소하여 마침내 그 속에서 별들이 은하계가 탄생하였다라고 하면서 계속 우주는 팽창해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0년 전도 아니고 150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콩할 만하다는 것은 어디서 근거된 이야기인지 이것이 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도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살던 작고 간단한 생명체가 파충류로 포유류로 진화되어 낮은 단계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되어 고등 동물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조상님이 원숭이라면 당신은 원숭이 새끼이군요 라고 말을 한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림을. 이게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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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도 함께 진화론자들이 말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나의 조상은 누굽니까? 나의 조상이 그렇습니까? 위에 있는 게 당신의 조상입니까? 결코 그것 아닙니다. 결코 그것 아니라 말입니다. 원숭이 따로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원숭이하고 같을 수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인하고 있는 이것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첫 살인자로 있었는데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점점적으로 좋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간단한 생명체가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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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변화되어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들이 점점적으로 좋아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좋아진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살인사건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범한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악하고 교묘한 술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화론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모두 거짓되고 허망된 이야기 책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창세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신약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소리예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성경의 앞부분인 시작된 창세기가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신화라고 말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창세기가 믿어지면 성경 전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완벽하고 아름답고 좋은 삶의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고 그 쫓겨난 후에 경험하는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덤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엉큼기가 생겼습니다. 가시 덤불과 엉큼기가 생기며 아픔과 질병 그리고 사망이 생겼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일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움이 연속되어 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하겠습니다. 범죄한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범죄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 대홍수로 땅이 저주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어느 혼잡으로 지금 심히 고생하는 여러분과 내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함을 입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함락되고
유태인은 온 세계 각지로 나라 이런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였지만 약 1879년간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실까?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를 마치고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피하여 주면서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범죄한 자들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창조주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분을 지금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고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